아버님은 좋으시겠네. 새 차 있어서. 갑자기 내 차가 똥차 된 기분이. 아이고, 이리나 나가자. 고사 지내신 거예요? 간략하게요. 간략하게. 아버님은 새 차를 구입하시고 아들은 새 차를 합니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청와대에서 호시로 왔는데 안녕하세요. 네. 꽝 친구 예. 헬스컵상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.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맥지로 이만은 서 있네. 11월 1일부터 팀앱이 우버랑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데 너무 좀 성급하게 시행을 하는 게 아닌가. 기존의 팀앱, OT 앱을 30일 날 종료를 하고 11월 1일부터 새로운 앱으로 출발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인스톨, 설치나 환경 설정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OT에 지금 아직까지 온라인으로만 문의를 받고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이러한 뭐 각종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소비자나 기사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
손님이 출출할 때 먹으라고 가끔 먹는 거 이런 거 간식거리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죠. 감사합니다. 야, 팁도 주시고 요금도 나오고 버튼을 눌러주세요. 나머지는 팁. 참 오늘 뭔 날인가 보네. 응? 아버님 차인데 이번에 대표차 할 겁니다. 이번에 새로 뽑은 뉴라이브 톡쇼. 아직 차량이 남아 있는데 뽑으신 이유가 원래 제 차가 이제 2015년에 뽑았던 LF 소나타인데 한 5년 정도 타고 외삼촌 아들이죠 동생한테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음주 사고로 폐차를 시켰습니다. 그러다 보니 졸지에 제 차 대신에 이렇게 아버님 차가 대신 팔려가게 생겼습니다. 마지막 아마 택시가 되지 않을까. 내일 모레 미터기 이관 작업, 그리고 서류 작업 다 끝나면 이제 바로 영업을 시작하셔도 되는 건데 별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새롭게 태어난 자가용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괜찮을 겁니다. 아, 이렇게 보니까 또 틀리네. 마지막 사진.